거제신문은 지난 1일 거제시가 보현시장에서 펼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. 혹시 보시다가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내 손안에 분리배출에 치시면 안 되고 되고 다 잘 나와 있거든요. 점검단은 이날 일부 점포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일일이 살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. 네, 그 비닐은 비닐대로,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. 함께 동행 취재한 거제신문 백승태 편집국장은 거제시 장순환과와 동행 취재로 고현시장 쓰레기 배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.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. 배출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마구잡이로 배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.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또 안 가져가요. 맞아요. 네, 요즘은 전부 재활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.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음식물과 테이프 같은 이물질도 모두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음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용기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나으며 택배에서 분리한 송장과 테이프 역시 일반 쓰레기 라는 등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지나치거나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분리배출 방법들을 직접 교육하였습니다. 이동이 하나만 주면 저희들이 분류를 시켜드릴게요. 하는데 흰 봉지다가 요거는 풀때나 그대로 나가요. 네, 별도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우리 시 대표 재래시장인 고현시장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홍보 교육은 특히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품과 재활용이 되더라도 별도 분리배출 등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의식 개선과 주민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 등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품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